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와 연결된 나는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우리 그루터기들,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안식을 누리도록 복된 날을 주셨어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한 번의 예배 시간이 아주 짧은 것 같지만 두 눈은 반짝반짝, 두 귀는 쫑긋 세워야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 내 몸의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이 점점 고침을 받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예배 성공하는 행복한 주일이 되도록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의 복음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창세기 38장에는 요셉의 형 유다와 그의 첫째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원래는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유다는 그의 후손을 통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언약적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복음적 장자로서 받을 축복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았죠. 훗날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말았어요. 과부가 된 다말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가문의 후손을 잇기 위하여 엘의 동생인 오난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오난도 곧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는 그의 셋째 아들 셀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며 그녀를 칭정으로 돌려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곧바로 그녀는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창녀로 변장한 채 에나임 성문에서 유다를 유혹했어요. 시아버지 유다의 홀에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았던 다말은 유다를 통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었죠.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난 다말의 행동에 대해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이 나보다 옳다고 인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 땅에 공허와 혼돈, 어둠의 실체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그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곧 원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말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시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의 흐름이 유다의 가문에서 막히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드디어 과부의 옷을 던져버린 다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리스도께 연결시켜준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올려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종교 사상에 빠져 눈에 보이는 육신적 표적만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고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좋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맞아요. 그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없애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렇게 마귀로부터 온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걱정하며 살았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 구루터기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정말 기적 중의 기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가 된 구루터기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내 몸에 있는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삼저주를 꺾어버리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 구루터기들, 매일매일 하나님이 없다고 거짓말로 속삭이는 사단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적인 것으로 나를 바꾸면 좋겠죠.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것이다. 그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세계 복음화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영적 서밋이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라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 연결된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영적 싸움으로 도전하여 세계 복음화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